2024 선을 넘는 과학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소통 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의 대한민국 대표 MC가 되고 싶은 방송인 허재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강연 주제는요, 저자 강연입니다. 뉴럴링크입니다. 뉴럴링크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오, 몇 분 또 계신 것 같아요. 뉴럴링크는요,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합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시스템인데요. 국내 최초로 뇌 그리고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한양대 임창환 교수님과 함께 오늘 재미있는 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연자 임창환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국내에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를 가장 먼저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쪽 분야를 파게 됐고 또 공부하게 되셨는지 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제가 2005년에 그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으로 있을 때 그 연구실에서 이제 BCI 연구를 처음 시작하던 네.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익점이 모카 씨를 가져오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제가 어깨너머로 열심히 기술을 제가 이렇게 익혀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기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그때 그 문익점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또 언제 이렇게 시작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강연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과의 임창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1세기를 이끄는 거대한 연결 뉴럴링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가 여러 회사들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 회사들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만든 회사가 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뉴럴링크라는 회사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뉴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경세포를 의미하는 뉴런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리고 링크라고 하는 말은 연결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뉴런과 연결을 하는 대상, 즉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뉴런과 무엇을 연결한다는 뜻일까요? 네,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것과 다 연결하겠다라는 의미로 뉴럴링크 뒤에 목적어를 붙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이 기술,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기술이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오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인 건데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뉴럴링크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럴링크는 그러니까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이렇게 뇌에다가 박아넣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물론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그전에도 딱딱하긴 하지만 바늘 형태로 생긴 그런 전극을 뇌에다가 삽입을 해서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게 이미 2005년도에 성공을 했고요. 20년이 됐죠. 그리고 2012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기계를 이용을 해서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서 초콜릿을 먹는 그런 실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존에 사용하던 무섭게 보기만 해도 무섭게 생겼죠. 이런 이제 바늘 형태의 전극을 뇌에다 꽂아 넣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뇌가 액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액체를 우리가 뇌척수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뇌척수액 안에 뇌가 들어가 있는데 뇌가 머리가 움직이면 조금씩 이렇게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리는데 딱딱한 바늘이 꽂혀 있는데 뇌가 막 흔들리니까 흔들릴 때마다 상처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나면 얘가 아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주위에 이제 계속 상처가 아물면서 그러면서 신호가 측정되는 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 오랫동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실을 이렇게 박아놓기 때문에 뇌가 움직이더라도 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이 훨씬 더 높아진 그런 기술을 선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BCI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BCI의 최초의 그럼 아이디어는 누가 냈을까? 사실은 아이디어 자체는 구현을 할 수 없더라도 뭐 누구든지 낼 수가 있는 거죠. 1919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휴고 건스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생각을 저장하는 장치, 그죠? 생각을 기록하는 장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앉아있는 요 신사분이 이마에 뭔가를 두르고 있어요. 이게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고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한 뇌파를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종이 테이프에다가 뇌파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 기록한 거를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저장을 하거나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냈죠. 근데 실제로 사람의 뇌파가 실제로 최초로 측정이 된 게 언제냐면은 1924년입니다. 올해가 인간 뇌파가 최초로 측정이 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인간 뇌파가 실제로 측정이 되기 5년 전에 이미 이런 상상도가 발표가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BCI라고 하는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UCLA의 교수였던 자키스 비달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제 BCI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실 이 BCI 시스템이라는 걸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려 4대의 가장 당시로 치면은 최첨단 컴퓨터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BCI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상상도를 그렸는데요. 당시 실제로 구현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이게 1973년도에 발표된 개념이고요. 요즘에는 사실은 핸드폰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양의 컴퓨터로 구현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 당시에 BCI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뇌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뭐 휠체어라든가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기계를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막혀 있는 사람이 생각만으로 외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BCI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뭐 대표적인 BCI 연구들, 요즘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AR 글래스라고 해서 AR이라고 들어보셨죠? 증강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더 씌워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들이죠. 이런 증강현실 안경을 착용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만 하면은 뇌파를 읽어가지고 뭘 쳐다봤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청소기라던가 아니면 가습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요거는 2019년도에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다 제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BCI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에 적용할 수 없을까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강의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넷 강의는 일방향적인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소통이 불가능하죠.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AI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의 현재 뇌 상태, 예를 들면 집중도라든가 지루함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맞춤형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뭐냐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학습자의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중도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러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강의자가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요, 야, 너 지금 졸고 있지? 빨리 잠깨!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중간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의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뇌파에서 이제 검출을 하면 그러면 또 강의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쉽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종의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피드백을 줬더니 주기 전에는 평균 점수가 50점대였는데 피드백을 줬더니 평균 점수가 80점대 후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는 이거를 적응형 학습, 적응형 뭐 뇌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방식이 앞으로 일반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제 좀 재미난 이제 BCI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에 양덴 교수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9년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고양이의 LGN이라고 하는 시각중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사용하는 뇌 영역인데요.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바늘 형태의 전극 177개를 삽입을 한 다음에 이 고양이의 눈앞에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고양이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고양이가 보고 있는 영상을 복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 동영상 보이시죠? 동영상에 오른쪽에 있는 게 고양이의 눈앞에 실제로 보여줬던 영상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고양이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복원을 한 영상인데 어때요? 비슷하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 이게 가능한 건요, 우리 뇌가 시각위상 혹은 망막위상이라고 불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이 작은 화소,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픽셀 하나하나가 우리 뇌의 시각피질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 뇌의 시각피질에 있는 신경세포 활동을 전부 다 읽어낼 수 있으면 이걸 그림이나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뇌의 시각피질이 상당히 깊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게 이제 미디얼 월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의 뇌와 달리 사람의 뇌는 주름이 많이 져 있죠. 그래서 주름이 많이 져 있는데 이렇게 바늘 형태로 되어 있는 전극을 꽂아넣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를 했을까요? 네, 사람들은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2년도에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냐면요, 스타킹처럼 자유롭게 늘어나고 휘어지는 형태의 전극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무슨 쿠킹오일 같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전극이에요. 뇌의 주름진 표면을 따라가지고 젤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신호를 이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걸 이용하면요, 꿈도 읽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시각피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재미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면 머리에다가 저런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밤에 꿨던 꿈이 영상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칼라는 안 되고요, 아직까지는 흑백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저장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라는 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BCI 기술의 지금까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BCI 기술의 현재 지금 어떤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